반대신곡 어떤 내용이었어요? 반대신곡이 성경에 인생은 70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 31 정도의 나이로 배경을 설치해가지고 단테가 정신을 차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두운 숲에 있는데 갑자기 짐승이랑 오늘은 단테 신곡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단테 신곡에서 성경에 인생은 70이라고 했는데 강건하면 80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단테가 여행을 할 때 나이는 한 31 정도로 해가지고 딱 인생의 반고비에 여행을 떠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두운 숲에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짐승은 표범이었어. 표범은 탐욕을 상징하는 거였어. 근데 또 저기를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야. 사자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 옆을 보니까 애욕을 상징하는 암사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눈을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면 내가 눈을 뜨고 보니 내 주변에는 탐욕, 권력, 애욕 많이 남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쳤는데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왔는데 그 베르길리우스가 길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지옥 림보라고 하는데 그 림보에는 약간 제가 약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구였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렇게 그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정도로 아프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항상 일이 만족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거나 막 그런 거였어요. 먹으시면서 하시게? 응. 자, 한 입 드시고.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림부였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됐고 2단계는 기억이 안 나온다. 자, 친구들 오늘은 그때 했던 1단계 지옥 림부 이제는 2단계 지옥을 한번 오늘은 해볼 거야. 2단계 지옥에는 그리스에 나오는가? 그런데 얘 이름이 뭐야? 미노스인데 지금 미노스가 무서운데 여기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있어. 그래서 몸은 뱀으로 휘감겨 있었던 것 같고 아니 꼬리로 휘감겨 있었네. 뱀 같은 꼬리로 이렇게 휘감겨 있었는데 그 꼬리로 이렇게 영혼들이 오면 이렇게 툭 감아가지고 길이를 재보는데 그 길이가 무겁다 하면 무거운 벌을 좀 심한 벌을 주고 좀 가볍다 하면 조금 안 심한 벌을 주는 그런 거였고 3단계 지옥은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아 2단계 지옥에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뭐지? 누구였지? 단테? 단테가 울다가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단계 지옥에 와 있어. 그 3단계 지옥에는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마주를 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엄마 파울
기억나는데 여자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남녀 영혼 항상이 날아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는 파울로, 나는 프란체스카. 근데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는 어떤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남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하고 프란체스카가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둘을 딱 죽여버렸어. 그런 거고 그래서 3단계 지옥에 와 있었고 그 다음은 4단계 지옥인데 4단계 지옥은 제일 기억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어떤 악마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칼로 아 막 돌잖아 도는데 딱 오면은 막 걔한테 이렇게 갈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뇌정이랑 뭐 이런 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서 또 나는데 또 탁 찍혀가지고 또 막 갔는데 또 나왔어. 근데 또 찍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또 제일 기억나는 거 엄청 펄펄 엄청나게 펄펄 엄청나게 뜨거운 뭐였지? 피에 사람들이 이렇게 끓여지고 있었어. 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아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 몸은 동물이고 팔과 머리는 사람인 그런 괴물들이 막 화살을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오면 화살이 쏘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데가 있었고 또 한 거는 사람들이 항상 많은 나뭇가지로 변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무를 한번 부러뜨려봐. 그래서 또 부러뜨렸는데 나무가 피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이건 다음에 또 한 게 있고 그다음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 있는데 괴물이 이렇게 오면 막 이렇게 먹어 사람. 어떤 사람을 잡아먹어? 들진 사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자기들로 먹어버리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흙을 탁 한 점 집어가지고 탁 던지는데 그때 지나가 막 먹잖아. 그러면 그때 확 지나가 버려. 그 다음 맨 마지막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에서 또 머리가 세 개인 게 있는데 걔가 악마가 있어. 그게 이름이 뭐야?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는 뭐야?